웰비스라는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. 아, 웰비스인데요. 오늘 급등을 했었어요. 오늘 그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가늠하네 하는 종목이었는데, 웰비스, 그리고 웰비스와 함께 신성통상,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코데즈 컴바인 좋은 사람들, 뭐, 그, 전체적으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했는데, 이걸 또 대북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또 요거는 다릅니다. 아까 희토류가 움직였던 이유가 다르듯이, 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전부 다 의류주예요. 의복 의류 쪽인데, 섬유 이쪽인데, 그러면 섬유나 이쪽이 왜 가느냐, 개성공단 때문에 가는 거 아니냐,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TPP 관련돼서 미국이 중국의 섬유에 대한 관세, 의복에 대한 관세를 매기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 섬유 쪽이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OEM 관련된 부분들, 그래서 공장이 중국에 있고 뭐 미국에 있고 이런 부분, 베트남에 있고 하면은 관세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중국에만 없다면 관세 부과되지 않는데, 뭐 베트남 공장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,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 이슈일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네. 좀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런 종목들 단기 이슈를 공략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한 템포 좀 쉬어서 내일 흐름까지 보고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웰비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시장 특징 종목으로 웰비스를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대북 관련주에서도 그 실시간 검색에서 가장 인기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종목이 부산산업이거든요. 네. 지금 상한가까지 또 올라와 있는데 부산산업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부산산업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.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최근에 대북주 빠지면서 같이 쭉 빠졌거든요. 그런 부분인데 결국엔 대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상승을 해 있는 부분, 상한가를 갔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 종목이 지금 정배열로 전환이 돼 있는 구간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이제 곧 있으면 20선에 만납니다. 그래서 내일이 고비예요. 내일 20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치고 올라와 주느냐, 아니면 내일 20선에 무게에 부딪혀서 내일 아침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. 내일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분명히 한 번은 매도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맞고요. 네. 그리고 만약에 내일 치고 나간다면 한 번 더 두 번째 상한가도 노려볼 만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꼭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